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고개 고개 22번 지도 지도 23번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번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제 취미는 탁구입니다. 1년 전에 처음으로 탁구 치는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꽤 잘 합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6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4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약을 살 수 있습니다. 2번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4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27번 사장님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좋은 것 같습니다. 2번 기쁜 것 같습니다. 3번 행복한 것 같습니다. 4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사장님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좋은 것 같습니다. 2번 기쁜 것 같습니다. 3번 행복한 것 같습니다. 4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28번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짭니다. 2번 쉽니다. 3번 답니다. 4번
맵습니다. 이것의맛은어떻습니까? 1번짭니다. 2번십니다. 3번답니다. 4번맵습니다. 29번날씨가어떻습니까? 1번흐립니다. 2번맑습니다. 3번눈이옵니다. 4번비가옵니다. 날씨가어떻습니까? 1번흐립니다. 2번맑습니다. 3번눈이옵니다. 4번비가옵니다. 다음은30번부터33번까지문제입니다. 다음을듣고물음에알맞은대답을고르십시오. 30번복사기가고장났습니까? 1번네복사했어요. 2번네복사가잘돼요. 3번네고장이아니에요. 4번네지금수리중이에요. 복사기가고장났습니까? 1번네복사했어요. 2번네복사가잘돼요. 3번네고장이아니에요. 4번네지금수리중이에요. 31번한국에서지내기가어때요? 1번서울에살아요. 2번힘들지만재미있어요. 3번작년에한국에왔어요. 4번비행기로5시간걸려요. 한국에서지내기가어때요? 1번서울에살아요. 2번힘들지만재미있어요. 3번작년에한국에왔어요. 4번비행기로5시간걸려요. 32번제가어제부탁한일은다끝내셨어요? 1번네다해놓았습니다. 2번네부탁을받았습니다. 3번네어제도착했습니다. 4번네내일하기로했습니다. 제가어제부탁한일은다끝내셨어요? 1번네다해놓았습니다. 2번네부탁을받았습니다. 3번네어제도착했습니다. 4번네내일하기로했습니다. 33번박부장님께연락하셨지요? 1번네자주연락해주세요.
2번. 네. 전화를 걸 수 없어요. 3번. 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4번. 네. 전화로 연락 드렸어요. 박 부장님께 연락하셨지요? 1번. 네. 자주 연락해 주세요. 2번. 네. 전화를 걸 수 없어요. 3번. 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4번. 네. 전화로 연락 드렸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회사에 몇 시까지 가야 해요? 1번. 일이 힘들어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일이 많지 않아요. 4번.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회사에 몇 시까지 가야 해요? 1번. 일이 힘들어요. 2번. 8시까지 일해요. 3번. 일이 많지 않아요. 4번. 8시까지 도착해야 해요. 35번.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번.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번. 1년에 10일 쉴 수 있어요. 3번.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이 회사는 1년에 휴가가 며칠이에요? 1번. 일주일에 5일 근무해요. 2번. 1년에 10일 쉴 수 있어요. 3번. 휴가 때 고향에 갈 거예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37번.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39번. 저는 내일 서울 시내를 관광할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저도 서울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 서울 시내를